나는 정말 평범한 44세의 직장인이다. 단 한 번도 사업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65세까지 일만 할 수 있다면야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 난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결혼하고 제재가 많은 책을 추천해 주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난 제재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게 됐는데 그 책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고 배웠다.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리는 것이 좋은지 배웠다. 하지만 이 책에선 우리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이라고 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또한 비즈니스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내 생각과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긴 했는데 어떻게 그걸 실행해야 할지 너무나 답답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 남들이 아는 것도 따라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을까? 너무 답답했다. 사람들이 물어본다. 어떻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기에 이 헤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지도. 근데 내가 단 하나 확신했던 건 지금 뭔가를 실행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너무 뻔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큰맘 먹고 먼저 제재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실행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했다. 인생 첫 비즈니스였기에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비즈니스로 그 시작을 결정했다. 우리는 아마존과 스마트 스토어 비즈니스에서 아주 스티슨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걸 배웠다. 영혼을 갈아 넣었던 온라인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다. 아직까지 캐나다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분위기라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근데 오프라인은 온라인보다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에 훨씬 더 신중해야 했다. 진입장벽이 높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서 한국인이라는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누군가가 진입하지 않은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문구가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여러 고민 끝에 우리는 이제껏 해왔던 B2C보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B2B를 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어르신들을 만나며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비즈니스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다. 근데 정보가 또 너무 많다 보니 정보의 홍수에서 더 허우적거리게 되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계속 꿈꾸고 열망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고 기회는 오는 것 같다. 고민하고 조사했던 많은 아이템 중에서 전혀 지식이 없는 헤어 뷰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에 꾸준히 시장 조사를 했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코트라와 캐나다 정부에 정말 초보적인 질문도 숱하게 보냈다. 조금이라도 팁을 얻을까 하고 관련된 사람, 기업, 정부 기관에는 모두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B2B 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흥분했던 게 벌써 2년 전이다. 어떤 친구는 아 너무 모르는 분야니까 위험하지 않겠냐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 누구도 진입하지 않는 분야라 잘 될 것 같다고 또 말한다. 사람은 다 다르듯 다양한 의견도 많이 들었고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했다. 몇몇 친구들은 대체 얼만큼의 확신을 갖고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냐고도 묻는다. 근데 그런 건 없는 거 아닌가? 확신을 갖고 하던 확신을 갖지 않고 하던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 비즈니스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제제가 정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공부하며 터득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일단 뭔가를 시작하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것 같다. 우리가 B2B로 헤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왕하는 길에 뷰티로 사업 분야를 더 넓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B2B로는 헤어스타일리스트를, B2C로는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정하며 모두가 접할 수 있는 K-뷰티의 핵심이 되자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이 비즈니스 초기 비용은 제재가 영혼을 갈아 넣은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약 3-4천만 원이 들어갔다.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작년,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직장을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겁도 나고 두렵기도 했었다. 하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 내 마음가짐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얼른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을 정도다. 나는 위에서 말한 책이랑 이 영상들이 우연히 나에게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열망하고 꿈꾸니까 운명적으로 정말 베스트 타이밍에 나에게 온 것 같다. 이제 막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지만 나는 여전히 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 그리고 조금은 두렵지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상상하려고 노력한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라.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어라. 그리고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라. 내 인생을 바꾸게 한 세 가지 문장이다. 첫 몇 년간은 힘들 수도 있고 손가락을 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대된다.